안녕하세요. 저는 스터디인 스웨덴의 새로운 디지털 앰베서더 원희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 학기부터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Welfare Policies and Management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스웨덴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1년째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너무나도 특별했던 저의 스웨덴 결혼식을 추억하며 제가 경험한 스웨덴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스웨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간편하고 미니멀한 스몰 웨딩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역시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총 25명 내외만을 초대하는 소규모 야외 결혼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남편의 고향인 스웨덴 남부 작은 도시 이스타드의 해변가로 정하고 평지가 고르고 시야가 트여 있는 곳을 미리 봐두었습니다. 식후 파티를 위해 결혼식 장소 근처에 있는 남편 가족의 집 마당을 빌려 미리 천막과 데코레이션,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 전에 세무서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혼식에 자격이 있는 주례사가 있어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에게 부탁하는 방법과 코뮌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 자격이 있는 주례사를 소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타드 코뮌 웹사이트를 통해 주례사를 구했고 혼인신고 증명서를 주례사가 검토한 후 결혼식이 끝나면 정식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해주며 법적으로 결혼 상태가 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 남편과 하객들이 미리 결혼식 장소에 도착해 있는 상태에서 신부의 입장으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때 너무 떨려서 심장이 마구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웨딩드레스로 개량 한복을 입었는데요. 많은 하객들이 독특하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안타깝게 한국 가족분들이 못 와서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례사를 통해서 혼인 선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신 아버지가 써주신 편지를 읽으려는데 신랑이 그걸 떨어뜨려서 많은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바람소리 때문에 잘 들리진 않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결혼식이 끝나고 와주신 하객분들과 포옹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애프터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애프터 파티에서는 이렇게 하객들이 방명록을 써주고요. 신랑의 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가 끝나면 디저트로 웨딩 케이크를 나눠 먹는데 이것도 신랑 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해주셨어요. 신부가 케이크 커팅을 같이 한 후 신랑이 신부에게 한 입, 신부가 신랑에게 한 입씩 먹여주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저 혼자만 먹어버리는 바람에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애프터 파티에서 춤을 추는 게 전통인데 저희가 미처 연습을 해가지 못해서 엄청 삐그덕대고 엉망진창으로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우리나라처럼 축의금 문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한 결혼 선물을 결혼식에 가져오는데요. 애프터 파티에서 다 같이 선물을 열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주고받는 것보다 이렇게 선물로 결혼 축하의 의미를 받는 것이 서로 부담도 덜 되면서 그 사람이 이 선물을 준비하기까지의 정성을 느낄 수 있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스웨덴 결혼식 문화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스웨덴 결혼식을 직접 준비하고 진행을 하면서 스웨덴 결혼식 문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간결함을 굉장히 선호하고 이제 화려한 것보다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의미 자체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다녔던 우리나라의 결혼식의 모습은 보다 획일화된 하나의 그런 형태의 모습이 보통이었던 것 같은데 스웨덴의 결혼식은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보다 다양한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스웨덴 결혼식의 형태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시청에서 코뮌 주례사와 함께 혼인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혼인 서약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정말 간략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한 방법처럼 소규모의 하객들과 함께 직접 준비한 스몰 웨딩을 바다나 공원 혹은 집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교회나 호텔을 빌려서 좀 더 많은 하객을 초대하는 한국에서도 흔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제부부의 특성상 이제 한국에서도 한 번, 스웨덴에서도 한 번 결혼식을 총 두 번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결혼을 할 때는 업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150명이 넘는 하객분들을 모시고 스웨덴에 비하면 대규모로 결혼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웨덴에서 이렇게 25명의 정말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분들만 모시고 하는 결혼식이 저로서는 굉장히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하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를 정말 빨리빨리 몇 초 만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보내드려야 됐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면 스웨덴에서는 이제 정말 다 같이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호응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더 이렇게 깊이 대화를 하고 축하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보다는 정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그 의미 자체에 초점을 두고 하객을 몇 명 부르는지 뭐 얼마나 화려한 그런 결혼식의 모습을 갖췄는지는 별로 중요해하지 않는 그런 스웨덴 사람들의 문화가 어찌 보면 그런 스웨덴의 라곰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 딱 적당한 정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점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스웨덴의 결혼식과 그리고 스웨덴의 전반적인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느낌을 얘기해 보았는데요. 영상 재밌게 즐기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